자, 그래서 연서 파닉스 A레벨 19인데요. 같이 해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선생님이 보니까, 알파벳을 정확하게 못쓴 게, 쓰기 시험에서 알파벳 정확하게 못쓴게 있어서 고치라고 했는데요. 결국 못 고쳤네요. 자, 이 친구 알파벳은? RED. 무엇은 N 소리? Red. Red. 된 이유 하나씩. R. R. E. D. 합쳐서? Red. E는? E에어. E, 에, 어 중에서? 에 됐죠. 그래서 합쳐서? Red. 여기에서 잘못 쓴거 있나요? 쓰기 시험에서? 없죠. 이건 다잘 썼어요. 오케이. 그래서 소리. Red. 쓰기. R-E-D. 소리. Red. Red.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T-N. 글자 이름이 N 아닐 텐데. 이 글자 이름이 뭐라고요? A-E. T-E-N. 모여서 내는 소리? Ten. 10. 10 되는 이유 하나씩? T. 아, 에. 손톱 그만 만지고. 네. 합쳐서? 10. 재우는 몰랐던 거세 가지 다 알아냈어? 일단 쓰기 시험 친구 기다리고 있어. 안녕하세요. 오케이. 아, 참. 이 중에 잘못 쓴거 있어, 글씨? 모르겠어요. 다 맞게 썼는데요. 오케이. 소리. 10. 쓰기. T-E-N. 오케이. 소리. 10. 10.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PEN 모여서 내는 소리? 10. 10 된 이유? 에. 네. 합쳐서? 10. 10. 그래서 소리? 10. 10. 쓰기? R-P-E. 느라는 글씨가 있어요? R-N. 아직도 알파벳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알파벳은 알아야지, 이 친구야. 오케이, 소리. 펜.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넷. 모여서 내는 소리. 엔트? 엔트 된 이유 하나씩. 넷. 이. 하시고요. 왜 계속해서 소통 만지느라 바쁘네요. 그래서 합쳐서 니트. 이게 니트예요? 뭐라고? 일을 에로 바꿨어. 합쳐서 이게 무슨 엔트야? 엔트는 네트지. 엔트는 이게 엔트겠지. 아니면 이게 엔트겠지. 소리 순서대로 나야 될거 아니야? 왜에 소리가 먼저 납니까? 느 소리가 먼저 나야 되는데. 느 에트, 넷. 오케이. 그래서 소리. 쓰기. 오케이. 이 중에 잘못 쓴거 있나요? 쓰기 시험에서?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썼는지 기억이 안 나? 자기 객관화가 잘안 되는구나. 예. 제대로 쓴것 같아요? 틀리게 쓴것 같아요? 응? 맞았죠. 오케이. 계속해서.
연서야. 어? 자, 다음 알파벳. G-E-T. G-E-T구요. 자, 안 되겠다. 너 계속해서 알파벳 틀리면 내가 알파벳 쓰기 숙제 낸다. 전번에 해봤죠? 알파벳 뭐라고? I. 연서야, 이제 알파벳은 떼야 될 거 아니야. 알파벳 쓰기 숙제 좀 하세요. 아이 여기 있다. 아이. 아이 이렇게 생겼고요. J죠. J. 어? 소문자 J, 대문자 J. 어? 우산 손잡이 같이 생긴 거. JET입니다. JET. JET. 모여서 내는 소리. Jet. 그래서 하나씩. J. J가 아니고 J. 에 합쳐서 Jet. Jet. 그래서 알파벳 쓰기 숙제 냈다고 써놔야지. 맨날 안 내 숙제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써놔야 되겠지. Jet.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잘못 쓴 거 있나요? 쓰기 할 때. 연서가 이렇게 써놨죠. 아. 어? 비디병 비슷한 겁니까? 바깥쪽 왼쪽으로 가야 되지, 왜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까? 갈고리가. 오케이. 소리? Jet. Jet. 쓰기? J. E.T. 소리? J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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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H-E-N. 모여서 내는 소리? Hen. Hen. 하나씩? E. 합쳐서? 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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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소리? Hen. Hen. 쓰기? H-E-N. 소리? 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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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알파벳? S. N, I, L, E, D. S, L, E, D. 무엇이 내는 소리? 무엇이 내는 소리? 아무 소리라도 내, 뭐, 어떤 소리 날 것 같아요? 아무 소리 안 내면 열 번 쓰기입니다. 클래스 카드 안 했단 얘기니까요. 제대로. 어떤 소리가 납니까? 몇 번 쓸 거예요? 네? 열 번 쓸 거예요? 몇 번? 어? 아니 아무 소리를 안 내면 열 번 쓰기를 한다니까? 뭐였지? 이거 왜 썼다가 왜 지웠어? 뭐라도 쓰는 게 안 나? 네가 생각할 때는, 재우가 생각할 때는 뭘 틀렸을 것 같아? 일단 답 안 쓴 건 틀렸을 거고 또. 연서야, 네 거나 신경 써. 쟤들은 D레벨 하고 있어. 빨리 A레벨 끝내야 될 거 아니야. 야, 어떤 소리 날 것 같은지만 얘기해 주세요.
맞든 틀리든 무슨 소리라도 내주세요. 안 그러면 열 번 쓰게 할 거예요. 선생님이 맞든 틀리든 말하라 그랬어. 네가 틀린 소리를 낸다고 해서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했어. 여기 안 쓰기 연습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쓰기 연습했어? 몇 번씩 했어? 어려워. 몰랐어. 한 번씩만 했어. 너 혹시 천재? 한 번만 써보고도 안단 말이야? 다들 안 틀리려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씩 쓰고 그러는데. 공부하고 오세요. 공부하고 고쳐주세요. 자, 이거 아무 소리도 안 내면 열 번 쓰게 한다니까, 연서야? 알았어, 열 번 쓰기 해. 어? 무슨 소리라도 내봐, 아무거나.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열 번 쓰기 할 거야? 맞든 틀리든 소리 내면은 내가 열 번 쓰기 안 하는데? 어? 알았어. sled. 뭐라고요? sled. 뭐라고요? sled. sled. 얘가 왜 sled 소리 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씩. o. o. e. D. 다 합쳐서? Sled. Sled. S는? S. Z. 여기서는? S. E는? E, E, O. 중에서? E. 재우야, 너도 또 남의 거 열심히 보고 있네? 너 이거 가져가서 어? 이면지 가져가서 여기 쓰기 연습 좀 해. 어? 그러고 나서 시험 쳐. 네가 학년이지 몇 학년인데 아직도 스펠링이 틀리면 어떡하니? 이제는 좀 덜 틀려야지. 어? 네가 전번보다 잘 쳤으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해. 전번하고 별 차이가 없잖아. 그래서 소리가 뭐다? sled. sled. 오케이. 그래서 소리? sled. sled. 쓰기? s l e d. 이게 R은 R 소리 내는 거 아니에요? L. 연서야, 이제 알파벳은 빼자. 너 알파벳 쓰기 숙제 줬는데요. 이거 쓰기 하면서 그냥 입 꾹 닫고 쓰기 하면 아무 소용 없어. 글씨 쓰면서 소리 내면서 그 글자의 이름을 얘기해야 돼. 글자 이름은 밑에 다 있습니다. 알겠어? 입 꾹 닫고 하지 말라 그랬어 분명히. 소리 내면서 써야 돼. 그래야지 이 숙제를 더 안 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소리가 뭐라고요? sled. sled. 오케이. 계속해서 알파벳. v e t. v e t. 얘가 뭐에서 내는 소리? vet. vet. 그래서 소리 하나씩. v. 네? 얘가 v란 소리 됩니까? v. v. e. 쳐서 bat가 아니고 that. vet. 오케이, 잘했어요. vet. 오케이. 그래서 소리 vet. vet. 쓰기 vet.
V-E-T. 소리. V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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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알파벳. B-E-D. B-E-D. 무엇을 내는 소리? Bad. Bad. 하나씩. B. B. D. 합쳐서 bed bed bed. 오케이, 소리 bed bed. 하나씩 v i d d. 다 했어? I, P. 나한테 보냈어. 이따가 나중에 스피킹까지 해서 보내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네. 이거 했어요. 오케이. 네. 자, 연서는 여기에 잘못 쓴 거 고쳐서 해주세요. 잘못 쓴 게 뭐예요?